자, 여러분들은 그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거예요? 돌아가시면 어디 갈 거예요? 죽어서? 죽어서 극락세계 가야죠, 당연히. 그 바로 직행해야죠. 극락세계, 지옥으로 직행하지 말고 극락세계로 직행해야 되죠. 이게 정토사상 아닙니까? 정토사상. 자, 정토사상. 또 불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계 당연히 가야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다. 불교 대학에 다시 다녀야 돼. 이거 아직 왜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지 모르면 불교 대학 다녀야 돼요. 살아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서는? 네. 살아서는 행복해야지. 살아서는 행복해야 돼. 행복하게 죽여야지.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 가고. 근데 행복하려면? 행복하려면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살아서는 지혜를 추구하고, 이거 발보리심이죠. 살아서는 지혜를 추구해서 발보리심에서 행복하고, 행복한 방법이 용락을 누려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용락은 배제하고, 용락은 자제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용락을 탐하면 이거는 지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고, 지혜를 갈구하고, 지혜를 갈고 닦고 구하면, 발보리심을 하면 행복을 간다. 그래서 살아서는 지혜를 추구하고 죽어서는 극락에 가고, 이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상 또는 주의, 이런 사상과 주의,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이 종자가, 종교할 때 이 종자가 마루라는 뜻이에요. 마루. 마루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 꼭대기를 마루, 제일 높은 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것이 이제 종교. 우리는, 우리의 종교는 극락에 가는 거예요. 이 생에는 행복하고 지혜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종교지. 그래서 우리가 정토사상, 극락사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극락에 갈 생각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갈 생각을 하나? 그거는 누군가가 가르침을 주고 인연이 돼야지 극락에 가는 거죠. 살아서 행복한 거는 뭐 굳이 불교를 만나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행복,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 갈 수 있다 해서, 가만 보면 종교가, 종교 또는 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부처님이 처음부터 무슨 주의를 만들었겠어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극락에 대해 왕생하라, 부처님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을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종교나 주의 사상들이 이제 더 갖춰지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의 유연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에 관대한가요? 아니면 종교가 종교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나요? 종교에 매달리나요? 아니면 관대한 편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나라들은 종교에 관대한가? 경직돼 있나? 경직이란 건 이제 심하게 매여 있나? 인도. 인도는 종교에 유연한가요? 경직돼 있는가요? 인도 문화권 하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요 나라 인구를 다 더하면 한 18억 정도 돼요. 17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4분의 1, 4분의 1. 우리 80억 인구 중에 얘들이 제일 많아. 제일 많은데 얘들은 힌두 또는 이슬람. 종교에 굉장히 매여 있죠. 종교, 경직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종교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심하게 인생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중에 대부분이 종교적 생각이라는 말이죠. 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삶의 기틀이 그 종교로서 기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중국 14억. 중국은 공산주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뭐 사회주의. 이것도 종교로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불교하고 기독교 막 이런 거 믿지 말고 오로지 우리 사상 교육, 공산 사상, 사회 사상 이거 사회주의만 막 이념을 심어주고 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직돼 있죠. 이 사회주의 틀 안에서 사회 모든 기반이 사회주의적, 또 사고가 사회주의적 사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시장경제, 요즘에는 시장경제가 많이 도입이 돼서 자본주의적인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아직 사회 기반은 사회주의적이죠.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쪽이 중동이죠. 중동 쪽에 한 5억 정도는 될 거예요. 뭐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등에 그리고 이제 그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사우디하고 또 그 어디 그 튀르키예까지 이렇게 하면 또 스탄 국가들까지 하면 한 5억 정도는 될 거예요. 이들은 종교에 관대한가요? 경직돼 있나요? 경직돼 있죠. 인도랑 비슷해. 아니 가만 보면 인도, 중국, 중동 좀 심해. 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게 미국이죠. 미국은 우리에 비해서 더 종교적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인도나 중동보다는 덜하지만 청교도적인, 기독교적이고 카톨릭적인 그런 것이 영화에 보면 자주 표현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가보진 않아서,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 종교에 좀 우리보단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캐나다까지 하면 이제 4억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멕시코로 해가지고 중남미까지 쭉 내려가서 그 아르헨티나까지 쭉 내려가면 여기도 사실 종교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 그쪽으로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종교가 더 경직돼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럼 유럽은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 많이 개방적이지 않나, 유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 러시아하고 아프리카 남아 있는데 러시아도 뭐 동방정교에서 기독교계에 이제 종교가 있고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또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사회주의적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독재를 꿈꾸고 있잖아요.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요? 무엇이 공산주의고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 예,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다 함께 평등한 거지. 이거는 이걸 이룬 세상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데아지, 이데아. 이상세상. 이상세계. 꿈꾸는 세계. 공산주의가 되고 싶어 해.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로 나아가는데, 칼 막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이게 나오기 이전에, 공산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자본론이 이제 등장한 거죠. 자본론이. 이 자본론 이전에는 왕정이잖아요. 왕정. 왕정과 기독교 세계관. 우리 왕정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살면서 종교는 아니더라도 종교 같은 거예요, 사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은 누가 쥐고 있죠? 왕이 쥐고 있어요. 우리는 왕한테 줄을 서야 돼요. 왕한테 밑보이면 안 돼요. 왕이 종교야, 그냥. 황제나 왕이 그냥 종교 자체였어요.
그게 이제 왕정주의, 황제 같은 이런 거죠. 역시 종교가 좀 그 기독교가 이제 중세 시대에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교황청이 거기에 소속된 대주교 등등의 종교인들이 그냥 종교였지, 그냥 종교.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변화가 된 거죠. 르네상스가 왜 일어난 줄 알아요? 징기즈칸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징기즈칸이 이쪽 그 몽고에서 쭉 전진해가지고 헝가리까지, 러시아까지 점령했거든요. 그거 완전히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킵차크 항공, 무슨 항공, 네 개의 항국으로 여러 개,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몽고가 나눠서 다스렸지만 그게 동서양이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중국 쪽에 송나라의 유명한 뭐 당시의 그 문물 또는 사상 또는 뭐 어떤 그 앞서가는 이런 것들이 서양에 전해지고 서양의 것들이 동양에 전해지고 그 당시는 이쪽 중국 문별 뭐 송나라 때 문물이 훨씬 더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제나 그런 사회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전해졌죠. 심지어 이슬람까지도. 이슬람도 징기즈칸이 다 정복했어. 튀르키예까지도 다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생기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예, 그 뭐죠? 그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대해양 대 하여간에 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항해 제국주의의 시작 처음에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멀리 가는 대항해 시대가 생기게 됐는데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다른 지역을 가서 식민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식민화를 시켜서 거기서 은을 또 사탕수수를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부를 막 이제 동인도 회사를 만들면서 부를 막 증진시키니까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이념처럼 제국주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불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 식민지 하나 더 건설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제국주의도 하나의 주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입해오는 물품 또 인구도 많아지면서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산업혁명과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굉장히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야. 르네상스가 가져온 거는 돈이 중요하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종교가 중요하다. 라는 거고 르네상스가 들어오면서 돈이 중요하다. 돈이. 그러면서 돈을 벌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주들 그 옆에서 이제 소작농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하면서 도시 농업자들이 더 도시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도시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등등에 그래서 이런 자본이 중시하다 보니까 도시 근로자가 많아지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더 많아지고 또 거기에 이제 석유까지 에너지 그 혁명까지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야 이제는 사회가 바뀔 거야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하는데 아무래도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로자가 엄청나게 도시 근로자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그 농가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시민들이 살았다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 근로자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면서 이 사람이 뭉치면 또 차별 대우를 너무 많이 받다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교육은 또 계속 받았어. 그러면 달라진다. 이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죠.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그 사회 공산주의를 주장했어요. 공산사회 이상사회를
다 누구나 나 철학자 이상사회를 얘기를 하겠죠. 우리 부처님도 이상사회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극락왕생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칼막스는 이상사회로 공산주의, 이 극락세계나 공산주의나 비슷한 게 있어요. 공락세계는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여기는 현실에 있으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어쨌든 이상사회라고요. 근데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프롤레타리아가 교육받은 도시 근로자가 부르주아를 꺾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건설할 거다 했는데, 그때 공산사회를 금방 만들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왕정 국가에서 또 공화정 국가에서 금세 공산 국가로 바뀌겠느냐. 사람들이 없음이 남아있다. 그러니 사회주의가 있다. 뭐냐면 일부 지도자들이, 프롤레타리 중에 선출된 지도자들이 독재를 좀 해야 된다. 독재를 좀 해서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개혁시켜서 결국은 공산사회를 만들 거다. 이 칼 마크스가 말하는 이제 이런 공산주의적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너무 훌륭해. 이건 이상세계니까 도달하는 목표는 훌륭, 도달한 목표는 훌륭한데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길이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구분이 되죠? 뭐가 사회주의인지 뭐가 공산주의인지. 공산주의는 이상사회라니까요. 공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반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공산이 안 돼. 그래서 일부 독재를 좀 해서 강압적으로 해서 이 사회 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다 공산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택동이 그렇게 이걸 해보려고 사회주의를 하면서 별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농업을 중시 여긴다 해가지고 새 잡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철강 뭐 한다고 해서 집집마다 곡괭이 낫 모두 다 갖고 와서 뭐 한다고 하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 것이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레닌하고 그 누구요, 스탈린도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고려인들이 저 모스크바가 아니라 저 연해주에서 수십만 명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주를 시켜서 우즈베키스탄으로 30만 명이 이주됐잖아. 며칠 만에 30만 명이 우즈베키스로, 그래서 거기에 고려인이 살고 있잖아요. 우즈베키에 보면. 왜 그런 걸 했겠어요? 스탈린이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 우리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 될 거라 이런 정책들을 곳곳에 많이 썼는데 성공한 게 없었다.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노동자 인민들이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아니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중국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사회주의 개혁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됐어요? 독재지 뭐. 독재 국가야. 사회주의 국가냐 독재 국가냐 같은 거지 지금은. 요즘에는 사회주의는 독재 국가, 사회주의인데 독재 국가 아닌데 있나요?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지금 현재 사회주의로 남아있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이렇게 남았어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출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잖아. 사회주의라는 것은 일당, 공산당 일당만 있는 거예요. 다른 당을 두지 않아요. 일당만 있는, 중국 일당만 있잖아. 북한도 일당만 있고. 러시아는 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들다가 저 시베리아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죽은 니발린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나발리? 이 사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사회주의는 아예 독재 국가가 그러니 당시에 우리가 1930년대 30년대 40년대가 이런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에 유행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되게 유행해서 그 독립운동가 중에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적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 저 김일성도 역시 사회주의, 김원봉도 약간 사회주의, 뭐 등등의 뭐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백범 선생은 그 사회 이거를 아니 이거 안 돼 이게 독재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이거 독재야 사회주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절대 이 사회주의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은 뭐 달러를 보사님 저도 달러 주세요. 달러를 막 나눠주네요. 네. 뭐 달러를 막 달러를 뿌리고 다니네요. 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 자, 종교죠, 종교. 제가 볼 때는 종교예요. 거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불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해요, 절이 중요해요? 달러가 중요해요. 아, 여기서 이제 달러가 100만 달러 이상 말하는 거예요. 10만 달러 이상 말하는 거예요. 뭐 몇 백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상 종교를 바꿀까? 절에 안 가는 조건으로 10만 달러 줄게. 그럼 뭐 안 가야지. 그럼 안 가야지. 10만 달러 가지고 안 되나? 100만 달러로. 이게 이제 돈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불교 종교는 사실 의식주 생활하고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약간 동떨어졌잖아요. 절에 간다고 밥이 나오나 이제 집이 나오나 옷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는 밥을 주긴 하긴 하는데 근데 돈은 안 그렇잖아. 돈은 생활하고 밀접해서 돈은 옷도 주고 돈은 옷하고 바꾸고 집하고 바꾸고 먹을 거랑 다 바꾸니까 이거는 사실 자본은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생명줄을 종교에도 불교에도 칼 들고 여러분들한테 절에 안 나오면 죽인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다녀야지? 생명줄을 쥐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 같은 이런 생명줄을 쥐고 있으니까 못 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주의를 또 종교 어떤 가르침 주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평화도 평화주의잖아요. 평화 자비, 평화와 자비, 평등, 평화와 자비, 평등 이런 것들도 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평등주의, 굉장히 평등이 중요해. 또 평화가 중요해, 자비가 중요해, 지혜가 중요해. 내 머릿속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와 평화, 평등, 불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기 질투로 시기 질투심은 일어나겠지만 그것에 내가 흔들려 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날 무시해도 누가 날 이렇게 짓밟아도 내가 평등한 마음, 자비한 마음, 평온한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딱 갖추고 있으면 그런 것에서 여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상과 철학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이런 거는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 부처님 불성, 내면의 불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나는 부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내면의 불성을 회복하고 내면의 불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비심은 맨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는 진짜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자비를 실천하려면 자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만 자비로, 저러다니까 자비로워야지 라고 해놓고는 입으로는 내 남 욕하는 얘기만 하고 화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교하고 또 자본론을 얘기하고 또 왕정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들은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들을 더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라는 것도 주의잖아. 사상 철학이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 이것은 가야 될 곳. 우리 인류가 이렇게 보면 끝없이 이렇게 발전, 문명이 발전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고 먹고 살고 경제활동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끝없이 학문을 만들어 왔어요. 학문을. 조금 전에 말한 이렇게 대항해 시대. 뭐 요즘에는 이제 지정학, 지정학적 어떤 뭐 미국의 지정학, 대한민국의 지정학, 또 일본의 지정학, 대만의 지정학, 또 동남아시아의 지정학 이런 지정학들을 선진국에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해. 미국인들 엄청 연구를 해. 중국인들도 엄청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정학이 이 시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거기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거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하고 많은 군함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찰 역할들을 하는 것들도 이 지정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해양시대, 항해시대에서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학자가. 어느 학자가 그런 논리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맞아 맞아 그런 거야. 그렇게 해야 되지. 일본이 선진국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물론 일본은 18세기에서도 세계에서 선진국 축에 좀 들었어요. 유일하게 동양 쪽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참근 제도를 통해서 일본 도쿄는 일찍부터 100만 명이 넘었어요. 18세기도 18세기에도 인구가 파리의 인구가 100만이 넘지 않을 때 파리의 인구가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런던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파리는 그 일본 도쿄는 일찍 18세기부터 1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괜히 그냥 100만 명이 넘은 게 아니고 전국에 여행자들이 득실득실 많이 가고 뭐 등지에 그 상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일본은 200년 된 300년 된 국수집, 뭐 이렇게 밥집 또는 그 뭘 파는 집 또는 뭐 이렇게 장인 뭘 만드는 집 이게 300년 400년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상업활동 조선시대에 돈을 안 썼어요. 화폐를 별로 쓰질 않았어요. 화폐를 안 쓰니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국가에서 세금 거두는 이런 걸로만 뭐 좀 세금도 돈을 안 거뒀어 또 보면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일찍부터 이제 그런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것도 메이지 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것들도 이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새로 천황을 등극하게 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이지신을 통해서 급격하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된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가만 보면 이제
그 학자들이 맨 앞에 나와서 이런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가 사회에 적당하네? 우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사회주의인가요? 아니면 자본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짬뽕. 세계가 다 짬뽕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게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있잖아. 보험공단 있잖아. 이거 다 강제로 걷잖아 지금. 강제로 다 걷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할 때 이 건축심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요? 건축 허가 잘 안 내줘요. 보면 그 되게 까다롭게 굴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땅 팔면 세금 엄청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60세 넘으면 또 연금도 받잖아. 국가에서 주잖아.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주의에서는 그냥 각자 자기 능력대로 그냥 독고다이드로 이렇게 능력대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유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경쟁 플러스 같이 사회주의적 통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통제 시스템들이 점점점 강해져서 이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랑 결합이 잘 되면 믹싱이 아주 잘 돼서 우수해지면 그걸 보고 복지국가라 하죠. 그래서 저 복지가 잘 돼 있는 저 북유럽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잖아요. 100만 원 벌으면 60만 원, 5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못 살겠다고 다 미국으로 도망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난 돈 더 벌 수 있는데 세금 때문에 세금 내야 되니까 더 못 벌어 말. 그리고 그것은 사회주의적 개념이 결합된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를 엄청 극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적 개념을 같이 쓰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가만 보면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라는 것들도 누군가 어느 학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논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취합해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그 문명이 발전되기 전에는 주의, 사상, 철학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과일 따먹고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농경사회가 되면서 해마다 이렇게 더 많은 식량들을 만들어내고 또 인형 농산물이 생겨나면서 점점 문명화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에너지가 석유를 쓰게 되면서 비약적인 GDP가 GDP 발전이 엄청나게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더더욱 주의 철학 사상이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독교만 믿어도 중세시대에는 그냥 됐어.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있고 그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땅에서 원유를 캐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비약적 문명이 발달되면서 공산주의라는 것도 생겼지만 그래서 러시아, 소비에트하고 중국하고 이런 것이 여전히 있게 됐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주의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거고 그 말고도 그래서 이런 쪽에 학자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아들, 딸을 이렇게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이런 데 보내야 될 이유가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이런 주의들, 이런 사회 현상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사회 논문을 잘 써서 내놔야지 그걸 보고 정치인들이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이 하는 거 뺏기기에 바빴지. 유럽에서 하는 거 뺏기고 미국에서 하는 거 뺏기기 바빴는데 뭐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는 그렇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죽어서는 살아서는? 네, 그렇습니다. 성불하세요.